보시면은 기 일어난다 할때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일어나냐면 자리에서 누워서 침대에서 일어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한가? 달릴 줄자 있죠? 글자 잘 보여. 달리기 할때 달리기. 지금부터 요이 땅할때 어떻게 돼요? 약간 굽히는 거죠. 굽히다가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일어날 기자입니다. 아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렇게 그 일어난 자세를 취하는 거. 달리기 위해서 그 취하는 자세에서 나온 거고요. 그 다음에 전이다 그러면은 화살전자가 되는 거죠. 화살전인데요. 앞전자는 원래가 배주월이죠. 배가 처음에 그 선, 뭐죠, 그 항구에 정박할 때는 그 일을 그 뭐죠, 닻을 내려서 끈으로 묶어놓는 거죠. 끈으로 묶어놓고 배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 닻을 이렇게 끊어낸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배주자 대신에 여기다 배주월자를 썼고요.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 되고,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화살을 보면은, 자, 아까 이렇게 해서 화살촉이 있고, 뒤에 저새 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죠. 그래서 새 깃으로 양쪽을 써서 바로 화살 전자입니다. 화살이 나아가는데 화살이 허공을 가르고 나아가는 거죠. 그래서 가를 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글자이고요. 그다음에 파자는 잠옷 파자입니다. 옆 껍질 핏자고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한쪽으로 옆에서 쓰러진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부사로 쓸 때는 잠옷이라고 하는 글자로 쓰이고, 그다음에 이목장군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를 목자입니다. 뭘 기르느냐? 소를 방목해서 기른다라는 뜻이에요. 옛날에 백성들을 기르는 사람을 저 밑에 관리를 목민관이라라고 하는데요. 이 목민관이라라고 하는 말은 자, 서경에 나오는 글입니다. 요전편, 순전편을 통해서 나오는 글자고요. 그다음에 용군 최정의 용자라고 하는 것은 쓸용자죠. 쓸용자는 다롤자 두 개가 들어가 있죠.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연월일시를 쓰는데 전부 다뭘 쓴다? 육십갑자를 쓰죠. 달한 달이라라고 하는 대략 29일, 30일입니다. 통칭 30일씩, 30일씩 하니까 붕이다 그러면 바로 뭐냐면 용이다라는 글자가 32일이라는 거예요. 그 30일을 기준, 그러니까 60일이지, 참, 60일이죠.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를 합한 60갑자를 가지고 두루두루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두루 통용돼서 쓰는 것은 60갑자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고요. 그 다음에 군사군자라고 하는 군사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 앞을 두루두루 멱자니까 덮을 멱자죠. 먼저 맨 앞에 뭐가 나냐면 전차 부대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전차 부대가 쭉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군이라라고 표현했고, 그 전차 부대가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일정 공간을 운행한다라고 할때이 글자를 쓰고요. 그다음에 최자의 위에 있는 글자는 무릅쓸 모자입니다. 원래 날일자가 아니고요. 정확하게는 요 글자에다가 자, 위에다가 그 취할 취자죠. 손으로 귀를 이렇게까지 덮는다, 귀에까지 덮는다라고 하는, 다시 말해서 모자를 쓰는 모습입니다. 그 모자는 머리 온몸에서 어디에? 가장 꼭대기에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꼭대기를 표현하는 글자. 그 다음에 정미롭다라고 하는 정미로울 정자는 뭐냐면 쌀밑자에다가 풀을 청자가 되는 거죠. 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정을 해서 어디까지? 팍, 그죠. 이 우리 핵곡식을 도정하면은 그죠. 푸르스름한 색깔이 나옵니다. 그래서 쌀을 깨끗하게 도정한다라고 할때 우리 도라고 할때요 글자 쓰죠. 섬도자 쓰고 앞에 무슨 글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도정한다. 볼 숫자? 아 손수 제발 도정한다라고 하는 걸이 글자 이렇게 씁니다.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.